아, 내가 대신 그 맛있는 거 사드릴게. 이야, 낚시 이 본받아야 될 만한 표본. 이게 좀 심하다. 색이 많죠? 아이고. 아, 여기 내가 주셔야 되겠지. 이 표상이 뭔데요? 표상이. 아니, 그, 끌쳐가지고 왔어. 끌쳐가지고 왔네. 끌쳐 연결이야. 안녕하십니까. 수조사회로 이동훈입니다. 자, 오늘은 그 경산에 있는 인근 소리지에 왔습니다. 부들이 빡빡한 그런 소리지입니다. 그 지금 최상류에 지금 앉아서 낚시를 하려고 지금 대편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 바로 옆에는 우리가 김동규 사장님이 앉아서 같이 낚시를 즐기려고 합니다. 오늘 아무래도 이곳 같은 경우에는 어제 기온이 한 20도 이상 올라갔고 오늘은 또 갑자기 구름이 많아지고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합니다. 과연 어제 좋았던 날씨가 오늘 날씨가 변하면서 그 낚시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제가 봐서는 이 정도 시기에 보면 이쪽에서는 이제 한창 큰 놈들이 나올 시기입니다. 산란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먹이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그런 시기인데, 그 오늘은 그 새우하고 여러 가지 먹기를 이용을 해서 최상류 부들밭에서 오늘은 분명히 좋은 고기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 사장님, 예. 오늘 좋은 거 한번 해줘. 예,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예, 오늘 진짜 좋은 거 한번 해줘. 예. 자, 일단 대표성을 하면서 그 일단 바닥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어우, 수심이 얼마 안 나오네. 바닥이 워낙 찌들어서 그런가 수심이 슬러지가 많구나. 70, 80 많게는 한 80 정도밖에 안 나오겠네. 최대한 부드 가까이 붙였어. 그래, 딱 맞다 수심. 삼위대가 70cm. 예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저수지입니다. 지금은 이 부분에 워낙 개형지들이 많고 좋은 저수지가 많아서 지금은 조금 그 낚시꾼들이 발길이 조금 뜸한 곳입니다. 예전에 명성에 뭐 4자, 뭐 5자에 육박하는 부고도 나왔던 그런 저수지인데 아직까지 물이, 제가 알기로 물이 많은 적은 없어요. 굉장히 그 좋은 고기는 품고 있는데 그 부모들이 그 뭐 품고 있으면 내가 낚시할 때 나와줘야 되죠. 오늘은 과연 그 나올지 열심히 하겠는데, 이곳의 특징이 평기형 저수지고 부들이 빡빡합니다. 제방끈에도 수심이 1m 한 1, 20 정도, 많이 나오는데 1m 50까지 밖에 안 나오는데, 수심은 얼마 나오질 않지만은 장화를 신고 들어가려고 하면은 뻘이 굉장히 큽니다. 그 뻘 속에 그 미끼가 한 몰이 되지 않도록 해서 낚시하는 게 오늘 최대의 관건이고, 그 부어 잡을 수 있는, 부어를 볼 수 있는 그 방법입니다. 예전에는 블루길이 조금 있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요즘에는 새우 낚시를 한다고 하니까, 그 아무래도 이제 저수지가 그 외래어종이 도태를 하고 그 토종목어만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포인트가 사실은 한정이 되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낚시할 수 있는 자리가 별로 없어요. 이쪽 수심이 지금 뭐 한 60, 70, 80 밖에 안 나오는데, 좀 뭐 다른 곳에는 수심이 더 작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뭐 옆에부터 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낚시할 예정입니다. 뭐 낚시 친구하고 같이 낚시하면은 그 밤에 지루할 때 뭐 한창 입질 올 타이밍이 그 뭐 여기는 12시부터 해서 한 새벽 4시까지인데 뭐 둘이 앉아서 이야기해 가면서 뭐 잠도 쫓고 이렇게 낚시하다 보면
같이 있으면 안 좋겠습니까? 말 소리는 뭐 전혀 시장이 없고, 뭐 진동이나 그런 게 시장이 있지. 낚시하는 데는 전혀 시장이 없음. 조금 짧은 데를 해야 되겠다. 자, 오늘의 미끼는 일단은 그 이제 막 봄철이니까 생미끼가 굉장히 잘 들을 것 같아요. 오늘은 새우미끼를 우선 어두워지기 전까지 초저녁까지는 새우미끼를 써다가 새우미끼에 반응이 없으면은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일단은 새우로 시작합니다. 겨울 내내 굶주렸던 그 붕어들이 산란하기 직전에 굉장히 먹이 활동을 많이 하고 왕성한 먹이 활동을 하는데 그 중에 그 식물성 미끼보다는 동물성 미끼가 붕어인데는 산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미끼로서 먹이로서 좀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제가 지금 새우 미끼를 사용을 합니다. 새우를 끼우려면은 바늘을 조금 큰 거 써야 되는데 감성동 한 3호 정도 되는 바늘. 무슨 바람이 이리 불지? 봄철에 하긴 뭐 봄은 바람의 계절을 가더만은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네. 이거 대던지겠나? 그래도 너무 분다. 너무 분다. 조금 뜰 것 같아. 됐어. 넘어진 부들에 바늘이 걸려서 내려가는구나. 파라솔을 한 개 못 가놨는데도 불구하고 끈을 한 개 든 거야 되겠다. 사람이 얼마나 부는지. 막 돌아간다. 튼튼한 걸로 해봐. 이거지. 이렇게. 멀리 해야 힘을 받는데 오! 오! 뭐야 이거 우와 오! 야 찌가 둥둥 떠있다 쳐박았다 이거 오! 붕어입니다 드디어 한 마리 오는구나. 나지? 야, 역시 새우가. 우와, 새우 몇 개 한 마리 나오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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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오, 와, 셜, 대단하다, 야. 오, 어디가, 어디가. 자, 일단 뗐다. 일단 뗐다. 우와, 이거 빵 죽인다, 이거, 야. 이야, 자, 알았다, 빼줄게. 급하게 가지 마라. 다 빼준다. 이야, 그냥 새우 미끼. 낮에 밤 낚시에 참 새우가 잘 된다고 해서
그 낮에 새우를 깨어놨습니다. 이야, 이게 4천 넘겠는데 빵 대단합니다. 지금 산란 직전에 이놈들이 그 산란을 하기 위해서 지금 알짜리를 찾는 모양입니다. 좌측 첫 번째 이륙대입니다. 이륙대에서 멋진 입질과 함께 이야 어마어마한 최고의 부호가 나와줍니다. 우와, 끝내주네. 지금 제일 좌측에 그 이륙대구에 수심은 한 70에서 80 정도 됩니다. 김 사장님, 예. 드디어 한 마리 했습니다. 낮에 새우 미끼에 밤새 보이소? 밤새 볼까요? 예. 우와. 한번 보자. 우와, 4자네. 41. 41이네. 41. 이야, 어마어마한 부호에 41입니다. 최고가 거의 뭐, 산란 직전에 알짜리를 찾기 위해서 안쪽, 구들 험통 쪽으로 들어오면서 먹이 활동을 했습니다. 이야, 멋지네. 깨끗합니다. 아직까지는. 그 비닐 하나 사는데 없이 멋지고 깨끗합니다. 원래 첫 사자. 드디어 사자를 만나봅니다. 으아! 죽인다. 이야. 살림하게 담을 하다가, 그, 내일, 그, 나갈 때, 그래, 그, 방생을 하겠습니다. 김사님, 요 살림방 요 좀 풀어주소. 어, 이야. 새우 함께 해보세요, 새우에. 김사님 가져온 새우를 내가 먼저 깨웠거든. 훔친 새우에 멋진 부가 나오네. 내 새우. 자, 반탐 줄게. 꼬랑지 반탐 드리겠습니다. 자, 들어가 있거라. 네, 내 날씨를 보여줄게. 예. 저쪽으로, 아, 이쪽으로 뜨시라네. 야, 작아실에서 이렇게 한번 들어가 주소. 예. 아까 쓰레기 줍는다고 잠깐 신고 아직 쉬고 계시는데 다행히 살림한까지 물속에 넣어 주시네. 아이, 고맙습니다. 소마탄 보이소, 김사님도. 아, 예. 새우 끼우소, 새우. 어, 내 새우통 어디 갔지? 새우 내가 몇 마리 가지고 와야 되는데. 몇 마리 하면 빌리 주인사. 아이, 김상. 어, 네, 잠시 차에 뭐 가지고 간 사이에. 내 새우통을 가갔다 말이지. 새우통을 가져왔는 게 아니고. 그 있길래 새우 다 끼야 마신다. 아, 그거 저 바람 불어가 안 날아가는구나. 각도가 안 나오네. 이야, 뭐 루어 낚시하다. 아, 그렇다 하네. 새우 몇 마리 빌리져 있어. 또 한 마리만. 새우 한 마리씩 한 번씩 빌리가. 그래, 낚시해야 된다, 지금. 아, 미끼를 준비를, 새우를 준비를 안 해왔어. 아니, 난리겠나요? 바람 불어가니까. 이 오른쪽으로 던지야 왼쪽으로 가겠나? 바람 부는 방향을 읽고, 읽어서. 그렇다 안 되네. 와. 바람은 누가 계산하는 길을 가던데. 계산이 잘 안 되네. 자, 오늘 대편성은 긴 데는 40대부터 짧은 데는 26대까지 총 9대를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부들 쪽에 찌를 너무 가까이 세우니까 부들 슬러지가 많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깨끗한 바닥을 찾기 위해서 부들하고 조금 끼워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은 산란철이고 부모들의 왕성한 먹이 활동에 도움이 되는 새우를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왔다.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왔다. 야. 야, 나오네. 오, 시월 참았다. 이거 사자가 안 되네. 아니다, 아니다. 사자 되겠는데. 자, 자, 뜰지, 뜰지. 우와, 시월 좋다, 시월 좋다. 우와, 낮에 막 나오는구나. 축하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아유. 아, 내가 좀 적은 것다. 적네, 이 사, 내 시험 갖고 큰 거 갖고. 나는 왜 이리 적노? 글쎄 말입니다, 사장님. 아이고, 더 분발하였어. 그래. 아이, 사자. 사자 안 된다. 아이, 된다, 된다, 된다. 사자, 30만 팔고 되겠는데. 아이, 내 시험 갖고 큰 거 갖고 나는 적은 거 갖고 이거. 아유, 그 시간에. 어, 와, 와버려, 와버려, 와버려. 왜, 왜, 왜? 선생. 예. 잘 살아라. 그래도 망태기 얘나 보지. 아시아 버리지. 이 양반 정하고, 나 왜. 아이씨, 그래도 그렇지. 시간 좋은데요. 거의 사주 되겠던데. 자, 지금 제가 막 대편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와중에, 옆에 계시는 분이, 시안 굉장히 좋은 부분을 잡았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한 4차가 될 것 같은데, 그, 제가 세월을 빌려서 더 큰 걸 잡았다고, 야, 그걸 과감하게 버릴 뻔해. 그래도 그 구경을 해야 되는데, 야,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큰 걸 잡아서. 조금 전에 그 잡은 데가 몇 칸대입니까? 아, 3일대. 수심은 한 90. 아, 네. 그, 오늘 전반적으로 짧은 데 편성했다, 그죠? 전긴 데가 내 지금 3, 4대. 뭐, 포들 가까이 짧은 데를 다 펼쳐냈구나. 예. 그 바닥은 어때요? 바닥은 좀 지저분하고. 그래도 쉬우니까 뭐. 야, 낮에 이래 되는데, 밤에 또 이게 조항이 계속 이대로 가야 되는데. 걱정된다, 그죠? 바람이 좀 자야 될 텐데. 밤에, 이 지금 동풍에 예. 바람이 한 4에서 5까지 분답니다. 아우. 제법 많이 불어요. 참. 그 기온도 어제보다는 많이 떨어지고. 조금 밤상이, 그, 남만큼 좋아져야 될 텐데. 지금부터 나오는 거 보니까 밤 되면 기대해도 되겠는데요, 오늘. 그렇죠. 자, 지금 저 김상님이 잠깐 저 차에 볼륨으로 왔는데 찌가 죽어놉니다. 제가 참질했는데 좀 늦었는 것 같아요. 다시 세월을 깨워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야, 찌가 쭉쭉쭉쭉 올라온다. 자, 이제 케미 불이 이제 살짝 밝아지면서 눈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우, 비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굉장히 날씨가 그 흐리고 비가 오니까 이 또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부니까 바람이 굉장히 차갑습니다. 이제 케미를 달고 밤낚시를 시작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그 옆에 찌가 올라오는 걸 제가 좀 늦게 가서 챔질을 했는데 헛챔질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비록 날씨가 굉장히 험하지만은 그래도 물속에 있는 붕어들의 움직임은 괜찮은 것 같아요. 낮에 대편 정하자마자 좋은 놈 한 마리 잡았는데 지금 이제 막 해가 지면서 킴이 불이 환하게 밝아올 시점에 붕어들이 한 번 더 움직이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킴이 불이 밝아지고 어둠이 완전 내릴 때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두워지고 첫 번째로 나와주는 네 분 보입니다. 아이고, 사이즈는 한 8치가 좀 넘겠네요. 좌측에 3번대, 그 낚싯대 3.2칸대고 수심은 한 80cm 정도 됩니다. 쫄리면 한 서너 마리 정도 쭉 올리면서 옆으로 가는 걸 챔질했습니다. 그 바람이 자고 비가 멈추니까 이제 초저녁 시간대에 입질을 해줍니다. 요런 놈부터 많이 키워야 됩니다. 많이 나와줘야 점점 앞으로 낚시하는데 큰 놈이 보여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 이쁘네요. 아, 딸 여름 이쁘다. 눈도 탱글탱글해. 말똥말똥해. 자, 일단은 던지겠습니다. 아, 또 한 마리 더 나와주네. 역시 미끼, 새우 미끼에 좋은 놈이 나와주네요. 한 번 더 새우를 끼웠어. 새우가 좀 작지만은 그래도 등 깨기를 해서 던지겠습니다. 자, 지금 앞쪽에 사실 학교입니다. 대학교인데 대학교 쪽에 우측에 2번, 우측에 2번 예식이다. 올리라, 올리라. 그렇지, 좀 더, 더, 조금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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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아유, 내려, 더 올리라. 좀 더, 더, 그래. 자, 올라오는 거라. 지금 앞쪽에 학교에 불빛이 있어도 이빛이 지금 드문드문 들어옵니다. 지금 작은 것부터 해서 큰 거, 이것도 지금, 오. 아, 이거 시월 좀 되네. 아, 내 새우가 다 나왔군. 지금 저 새우 미끼에 지금 계속 입질이 다문다문 들어오거든요. 어우, 요 시월 좋다, 야, 이것도. 자, 오, 좋습니다. 이거 다 한 3 정도 되는 멋진 월척 붕어입니다. 와, 참. 입질도 좋고요. 체형도 좋고. 색깔 또한, 이야, 황금색 붕어입니다. 멋진 입질과 함께 그 우측에 2번 낚싯대 길이는 3일대입니다. 3일대의 수심은 한 80cm 정도. 그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바닥 쪽에 이런 그 부들이 있습니다. 부들 사이에 조금 그 힘들게 깨끗한 공간을 찾았고 그쪽에서 입질을 해주고요. 저 초장에 낮에도 사실은 입질이 와서 챔질을 했는데 그 좀 늦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감아서 한번 터뜨린 적이 있는데 맨 그 자리에서 지금 이 시간에 어둠이 완전 내리고
케미가 환하게 맺힐 때 이 시간에 한 마리 더 나오잖아요. 멋집니다. 축하합니다. 새우 값 주세요. 김선생 고맙습니다. 아, 새우 안 가져와서 뭐할 뻔. 아, 내가 또 망태기는 아침에 고기 한 목에 보내주시라. 저는 미처 새우 몇 킬로 못 가져왔고, 김사장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 못이 새우가 잘 된다는 얘기를 듣고, 새우를 가져왔거든요. 그 새우를 지금 몇 마리 불려서 낚시를 하는데, 의외로 지금 새우에, 어우, 아까 초장에 사자, 지금은 한 30 정도 되는 멋진 부모 나와주네요. 어우, 좋다. 원래 그 서로 나눠서 하는 거 아닙니까? 새우 뭐. 새우 한 마리 만 원? 되십니다. 되죠. 아유. 고기는 내가 이어드릴게. 어, 감사합니다. 우와, 대박이야, 대박. 이야, 이 시간에 4자에다가 8치에다가 33사 되는 부호에다가, 이야. 지금 새우 미끼가 상당히 잘 듣고 있습니다. 그 봄철에 산란 직전에 새우가 큰 역할을 하네요. 자, 한 번 더 새우를 달아서 같은 자리에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요 자리가 아니야. 요는 걸리고 그래. 바닥에 지금. 떼짱도 있고, 이거 뭐, 떼짱이 아니고, 이거 부드러운 슬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요 채비가, 요 저, 잘 뚫고 내려가서 바닥에 안착이 되면은 이제 입질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됐어. 요 자리. 깨끗한 바다. 됐어. 어, 지금 저 지 앞에 수달이 막 지나갑니다. 날씨가 바람도 딱 그치고 비도 멈췄습니다. 수달이 밥 마실러 왔습니다. 저 제방 쪽으로 가네. 좀 아침에 날 밝을 때마다 나오네. 우차, 우차. 오, 빠졌다. 빠졌는데, 도망을 못 갔네. 날이 밝자마자, 그 자세 3분 때, 어제도 요만한 사이즈가 나왔습니다. 요건 한 9주 정도 되겠다, 그죠? 그 황금색의 토종부호가 지금 좌측 3분에 30 미칸대 수심은 한 80cm 정도 되는 수심에서 아침부터 그 새우를 묶고 한 번 나왔습니다. 부호는 뭐 전형적인 토종부호입니다. 색깔도 그 황금색이고 굉장히 비늘도 탱글탱글하게 참 멋지네. 자, 아침 부호 한 마리 나왔습니다. 어, 뭐고? 가만나.
나온다. 오, 이야, 나이스. 이야. 부어네. 뭐 이런 게 나오나 아침부터. 어? 뜰채. 어, 뜰채 필요 없네. 이야, 그냥 보내겠네. 이야, 아침부터. 내인들은 짠 게 나고 저는 큰 게 나쁘네. 야, 축하합니다. 이야, 시야 좋다. 어. 저것도 뭐, 한 5 정도는 되겠다. 야. 우. 아, 왔다. 근데 4자는 안 되네. 왔다. 아까 뭐, 물살이 불썩이더만은. 이야. 색깔 좋다. 저 봐라. 상상해놓고 깨끗하다. 야, 다 같이 해놨다가 다시 하지. 어디서 나왔어요? 세 번째대 3인대에 수심 80에서 90 사이. 또 그 세 번째대입니까? 네. 이야. 역시 붕어는 나온다, 나온다. 붕어들이 다니는 길은 항상 그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그 낚싯대를 10대를 던지라도 그 붕어들이 다니는 길은 찾기가 참 힘든데, 그 중에 10대 중에 한 대 혹은 두 대가 붕어들이 회원하는 경로에 찌가 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부모들이 다니면서 먹는 것 같아요. 그 제일 중요한 게 그 회유 경로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리 편성을 해서 그 중에 한 대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운이 좋은 날에는 맞아 떨어지고. 자, 이제 충분히 낚시도 정했고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날씨가 춥진 않아요. 봄이긴 봄인 모양입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지만은 그래도 좋은 부모들 만났고 원래 첫 사자도 구경했습니다. 굳은 날씨 속에서도 그 낚시친구와 나란히 앉아서 하룻밤 낚시 참 잘 즐겼습니다. 이제 잡은 붕어 방생을 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사장님 새우 잘 빌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그럼 장하시는 색깔에 네. 방생을 좀 해주이소. 장하시는 사람 해야 안 되겠나? 이 얼굴은 이제 한번 보고 그래 합시다. 이 양이면. 와우, 시알 좋아. 이야. 그거 한 번에. 진짜. 이상 큰 거 죽이고 찍고. 으아. 내가 이상 찍고. 으아. 45cm 뭐. 한 번 더 봅니다. 45cm. 네, 이래가. 응. 찍고. 엄마야. 엄마야, 엄마야. 엄마야. 알았다, 놔둘게. 금방 놔둘게. 자. 자, 45cm 붕어.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방식. 자, 감사합니다. 오우. 좀 더 커서 만나자. 내가 이제 올리디서만 좀 더 커서 만나보시. 잘 가라. 아싸. 아따. 오늘 참. 오랜만에 참. 재밌는 낚시 했네. 네, 수고했습니다.